우와 빵봐 빵봐 70 넘었어 88자 8자야? 78? 안녕하세요 마이금입니다. 오늘은 무창포 지니피싱을 타고 다운샷 낚시에 나왔습니다. 요즘 광어가 이제 좀 사이즈가 큰 것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원래 이쪽 서해안 쪽 보령권 들어오시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대광어 시즌이 오는데요. 오, 지금 배에서 벌써 이제 6자 가까운 5자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첫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지금 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배에 좀 초보분들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선수분들도 좀 있으시고 한데 이제 광어가 좀 큰 사이즈를 보여줘서 좀 열심히 해볼게요. 지니피싱을 타고 첫 다운샷 낚시에 나왔는데요. 오늘 그래도 광어 사이즈 좋은 광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챔입니다. 커피 드시면 말씀하세요. 저 앞에도 앞에도. 오, 선장님 씨가 좋네. 쳐다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또. 아유, 감사합니다. 와, 이제 시즌이 오긴 했나봐요. 배들 봐, 배들. 앞에 20대 있네. 오. 아우, 추워, 씨. 이따, 이따, 이따. 우연, 이따, 우연. 천천히 가봐. 오, 왜. 오, 크다! 엄청 커요.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빵봐, 빵봐. 70 넘었어. 88자. 8자야? 78? 78? 작아요, 작아. 안 떠도 될 정도로. 작아, 작아. 에이, 쳤어. 아, 광어, 우럭 말고! 저는 우럭 안 가져가요. 왜요? 맛있는데? 에이, 첫수가 나오긴 한데, 광어가 아니네. 배에서 팔자가 나오는데, 콩알만한 우럭. 어우, 팔자가 나오네, 그래도. 어제 9자도 나왔어요? 와, 제대로 시즌이 시작을 했네. 예, 네, 배 다 이루고 있어요, 지금. 여기 8자 났다니까 일로 다 와, 지금. 카메라 켜놔서 계속 나올 거야, 거기 있으면. 응? 아, 근데 진짜 춥다. 어우, 추워. 아까 밑에. 오, 잡으셨어, 잡으셨어. 천천히, 천천히 쭉, 꾸준히만 가보세요, 꾸준히. 그래도 하나 나왔네.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그래도 한 마리 걸으셨네. 사이즈가 좀 막 하시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래도... 하는 방법 알려줘서. 응. 낚싯대 때 잡아세요. 그렇게 하면 감 부러져. 텅 치죠. 예. 네. 어? 소파이트요?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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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불어. 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광어가 안 나오네. 광어가 오늘 과연 시즌 첫 광어를 잡을 수 있을까. 와, 배들 많다. 예. 광어? 까꿍. 도다리다, 도다리. 도다리다, 도다리. 광어 얼굴은 봤는데, 뭐야, 이게. 아, 사이즈가 안 나오네. 그래도 우럭 하나, 광어 하나. 하나 더 물어봐. 사이즈가 있는 걸로 좀. 광어 같은 게 나와야지. 히트. 뭐야, 우럭이요? 네, 우럭 같아요. 우럭이요? 까꿍. 우연. 뭐냐, 우연. 히트. 더블 히트. 저건 광어다.
릴링이 너무 가볍다. 형도. 오, 그래도 먹을 만한 거 나왔어. 사장님 거보다 더 큰 거 같은데. 햇뜨니까 고기가 나온다. 자, 서해안에 고기가 많이 들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사이즈 문제, 사이즈. 마리스는 이제 꾸준히 하면 열심히 하시면 마리스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 문제, 사이즈 문제. 아, 마리스는 진짜 열심히 하면 어떻게 조절이 가능한데, 사이즈는 조절이 안 가능하니까. 아, 사이즈는 어복인데, 큰일 났네. 먹을만해, 먹을만해. 축하드립니다. 어, 사이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몇 시? 62? 62? 지금 원산도 앞에 해수욕장 이쪽이거든요. 이제 다리가 뚫려서 저기 갯바위 이렇게 쭉 보면 한 10분 이상 있어요. 10분 이상. 이쪽이 좀 많이 넘어오셔서 이제 갯바위 낚시를 지금 즐기고 계시네요. 저던지 한번 원산도 좀 넘어와서 갯바위 낚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하나 올려보자. 이제 물이 간다. 오락이냐? 오락이야. 안 오셔도 돼요. 뭐야, 너 왜 나와? 물이 그렇게 차? 물이 그렇게 차? 오늘 영 쓸 영양가 없는 고기만 나오네. 오, 잘 자라도 광호형. 도다리인데? 도다리요. 도다리가 조금씩. 도다리라고. 점심을 먹고요. 이제 정조 시간도 이제 지나서 물이 살살 가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오늘 바람 장난 아니에요. 아침에도 그렇게 바람이 매섭게 불더니 지금도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너무 추워요. 대광호 포인트 쪽, 그러니까 대천 앞바다 쪽에 나오면 바람이랑 기온이 뚝 떨어져갖고 낚시하기 너무 힘드네. 그래도 여기서 한 마리 나오면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이쪽에 지금 물 가는 시간 맞춰서 다시 이동해서 왔습니다. 오늘 좀 큰 광어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네, 걱정이야. 어우, 추워.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이제 광어 요만한 거 한 마리 얼굴 보여드렸는데 배에서는 이제 팔자랑 육자도 나오고 저 대광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령권 이제 부창포에 대광어 시즌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4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대광어 한 마리를 못 던지네요. 너울의 파도에 물살이랑 바람이 지금 안 맞아갖고 지금 상당히 많이 채비가 날리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제 조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제 조항은 그래도 마리수가 좀 작은 사이즈들을 포함해서 좀 마리수가 좀 어느 정도 광어가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기량이 좀 덜 받쳐주니까 조항이 좀 더 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대광어 시즌 이제 시작을 하니까 5월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대광어 낚시를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광어, 대광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